이휘향 남편 김두조, 이휘향 결혼 스토리. 이휘향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고 있는 중년의 여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이휘향은 여러 역할을 맛깔스럽게 소화해내며 정말 멋진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이휘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휘향 프로필. 이휘향 나이는 1960년 11월 19일 생으로 한국 나이 56세입니다. 이휘향 키는 166cm이며 이휘향 학력은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입니다. 이휘향 데뷔는 1981년 미스 MBC 선발대회 준미스로 데뷔를 했지요. 이휘향은 데뷔 당시에 키가 큰 편이었고 서구적인 외모가 정말 인상적인 배우였는데요. 이휘향 몸매 역시 너무나 예뻐서 많은 남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휘향은 아직까지도 예쁜 몸매와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늙지 않는 배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휘향 몸매 나이가 들어도 여전해. 이휘향 남편 김두조, 이휘향 결혼 스토리. 이휘향 결혼은 1982년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휘향 남편 김두조는 포항 지역의 사업가로 조폭 출신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돈도 많고 연예계 관련 일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폭 출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휘향 과거 사진. 이휘향 남편 김두조 나이 차이는 19살 차이로 나이 차이가 알려져 있을 때에 정말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휘향은 김두조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휘향 결혼 당시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집안의 반대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휘향 김두조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이휘향 아들 자식 김두현. 이휘향 남편 김두조는 포항에서 정말 유명한 주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휘향과 결혼을 전후로 개가 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업가와 권투인으로 변신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십여 년간 봉사활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진을 했지요. 그리고 지난 2001년에는 김두조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기증을 하기도 합니다. 금액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금액이라고 하지요. 이휘향은 결혼 후에도 서울에서 배우로 활동을 했고 김두조는 포항에서 사업과 봉사활동을 계속했다고 하지요. 이휘향의 말에 따르면 김두조는 정말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훗날 남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을 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휘향 남편 김두조는 2008년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기침 증세가 심했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진단을 받은 후 간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휘향 남편 김두준은 2008년 9월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의 기사나 연예계 기사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요. 김두조가 워낙 조용히 활동을 하는 스타일이고 이휘향 역시 예능이나 토크쇼에 출연을 하여 김두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휘향 루머에 시달리다. 이휘향 김두조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휘향은 여러가지 루머에 시달렸는데요. 이휘향 납치, 이휘향 재혼, 이휘향 이혼, 이휘향 전 남편 등등 말도 되지 않은 루머가 많이 있었지요. 아무래도 방송에서 남편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았고 드라마에만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루머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휘향은 정말 드라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이휘향 성형설, 이휘향 성형 전후 등의 루머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휘향 과거 사진을 보면 과거에도 정말 미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무래도 서구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라시 루머가 도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휘향은 전형적인 연예인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휘향은 드라마에만 출연을 하는 배우였지만 이휘향이 출연하는 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었으며 히트 작품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휘향의 인생 역시 한편으로는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휘향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휘향이 재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으며 너무나도 매력적인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휘향이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대중들을 찾아오길 바라며 지금처럼 좋은 연기, 임팩트 강한 연기를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를 즐겨보는 1인으로서 이휘향이 출연하는 드라마는 늘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요. 이휘향이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